여기 보시면 지금 텅 비었잖아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옛날에는 여기가 제 간식 창고였어요. 간식 창고요? 네, 간식이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다 채워놓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가니까 아예 다 채워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일기예요. 제가 뭘 하루에 어떤 걸 먹었는지, 네. 얼마큼 먹었는지, 아 내가 이만큼 먹었구나, 먹지 말아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아 오늘은 참 잘 먹었구나, 막 이런 칭찬도 하고. 다행히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도 정상 범위에 안착. 하지만 방심하긴 아직 이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당거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짜잔, 이게 뭐게요? 비장의 무기인가요? 당뇨 환자들은 설탕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파즙이거든요. 양파즙이요? 네. 양파즙으로 천연당을 섭취하고 있어요. 양파하고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간 다음에 한 번 살짝 끓여요. 끓이면 양파의 단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네, 그 상태로 이제 얼리면 돼요, 바로. 이렇게 준비한 양파즙 얼음을 설탕 대신 넣으면 특유의 단맛은 물론 감칠맛까지 높여준다는 사실. 달짝지근한 불고기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낼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써요. 그리고 올리고당과 꿀까지 잘 활용하면 비만과 당뇨 환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달콤 건강 식사 완성. 당 앞에서도 당당한 식단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은지 씨가 꼭 지킨다는 식사 습관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식습관이 중요한데 천천히 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30분 맞춰놓고 여기 맞춰 먹으려고 하는 거 있어요. 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한 간편하지만 똑똑한 방법이네요. 지금처럼 계속 노력한다면 당뇨와 비만이 다시는 은지 씨를 찾아올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당뇨랑 비만 다 이겨내겠습니다.